저는 태국 출신의 작가이며 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정원주입니다. 색과 선과 캔버스와 붓 그리고 제가 하나가 되어서 그려나가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제가 초기 작업들의 주상 작업들은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작업이었다면, 지금은 주제가 없죠. 주제가 없고 단지 이 캔버스 속에서 선을 긋고 그리고 그 선들이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그 캔버스 속에서 하나의 조화로운 작업을 완성시켜 나가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에게 있어서 색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색이 빨간색이 정원주 색깔이다, 파란색이 정원주 색깔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한 시기는 제가 파란색 속에 살고 있다가, 그리고 어떤 그 속에서 아주 잠재되어 있던 또 다른 색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일 때 다시 색이 다른 색으로 손이 가기도 하고요. 색이 주는 감성이나 의미가 제 작품 속에서도 그 고스란히 저의 감정을 담고, 제 감정과 감성을 담고 표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밝게 시작을 했는데 끝나면 항상 어두운 색이 되어져 있고, 근데 지금 이 어두운 색이 저한테 굉장히 평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밝게 시작해도 어둡게 끝나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색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까 해서 한동안은 어두운 색을 아예 쓰질 않았고, 내가 이 밝은 색을 그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에 왔는가 하면서 한번 또 시리즈로 해서 작업을 풀어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또 그대로 그 색들을 풀어나갈 수 있더라고요, 밝게. 그래서 내가 지금은 내면이 굉장히 이렇게 활기차고 밝을 때 더 어두운 색을 찾는 것 같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힘들다거나 이럴 때는 밝은 색을 쓰는 것 같아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숨. 그림 속에서 숨을 쉬는 그림. 이전에 했던 조형 작업들은 숨과는 다른 현대 미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리고 현대 미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개념만 쫓아가는 작업이었다면, 지금은 캔버스 속에서 다양한 어떤 기법이라든가 기법의 표현이라든가 회화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이제 담아내는 거죠. 흘러내림과 선들의 겹침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시간도 주고 만들어주고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실 그 속에서 저는 사실 숨을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전의 작업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숨 쉬는 작업, 그리고 그 캔버스 속에서 자유로운 작업, 이제 그렇게 작업을 대하고 있습니다. 작가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나도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나 정말 좋을 것 같아, 나 꼭 해야 돼, 막 이런 욕심보다는 사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 작업이 그만한 영향을 지니고 있을까? 전시를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미술관에서
연락을 받고 지금은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될 때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전시를 통해서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관람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어떤 표현의 문제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분의 시간들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